부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모여봐요 엉덩이 숲 12일차입니다. 맞죠? 네. 자, 오늘은 아주머니가 메인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잘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 해라 해. 소리 안 끊기지, 좋지. 내가 고쳤어. 이제 알람을 얘가 하는구나. 자, 오늘도 9시 22분. 잠깐만, 야, 상점 곧 닫혀. 빨리 다 아이템 정리해야 돼, 오늘. 부엉님의 여동생이신 부호? 천체 관측? 오? 이건 또 뭐야? 별자리? 별자리가 무슨 효과가 있나? 부호 혹시 만나러 갔어. 자, 오늘 해야 할 일. 저번에 말을 걸지 못했던 너구리한테 뭐 해야 할 일 있어? 라고 묻는 거랑 부옥씨를 만나러 가는 거. 이건 또 뭐예요? 15,520포인트 랭크 B. 이번 평가에서 해피폼 포인트 1만 점 이상을 달성했으므로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집을 좀 열심히 꾸몄다 이건가? 아니, 벌써 비어? 대단한데? 버리기. 이게 올리기 어려워? 아, 어휴, 인벤토리. 어우야, 당장 가.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노래 부려? 어! 부엌 씨! 왜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자기야 더 이뻐. 옆에서 겁나 크게 노래 부르는데 한밤중에? 뭐야, 자기야. 응? 알려주잖아, 얘가. 쟤 내 섬에서 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 섬에 온 적이 없다고, 부엉이가? 왔어도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왜? 내가 띄엄띄엄 들어가서? 나 그래서 얘 본 게 기억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줬어. 그랬구나. 응. 근데 왜 스포해, 그래서? 쓰레기야? 난 얘가 얘기했는지도 몰랐어. 얘가 얘기했는지도 몰랐어. 그럼 자기는 얘를 처음 봐? 나는 처음 봐. 진짜로? 아니, 3년을 넘게 했는데? 진짜야? 나 제가 알려드린 거 처음 들어. 그냥 사람들이 얘기했어. 내가 별똥. 얘 겁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신기하다. 아니, 나는 별똥별 떨어질 때 가만히 있었거든? 멀뚱멀뚱 와, 별똥별 때리는데 사람들이 소원 안 비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소원을 그러니까 버튼 안 누르고 실제로 소원을 빌었다고?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게임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래서 소원 빌어요. 아니래. 누가 날 놀린 거야. 누가 날 놀린 거야. 어떻게? 별똥별 떨어질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리액션 중에 박수가 있잖아. 아. 제가 그거 보고 계속 박수를 쳤어. 이렇게 박수 쳤는데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 맥인 거였더라고. 아, 근데 얘가 뭔가 딱히 별자리 막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저한테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별똥별 떨어질 때 기도하면 좋은 거다. 오야, 가게 이사했나 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친구였네요. 얘들아 안녕. 와, 오늘도 되게 이쁜 거 많이 파네. 오늘 물가 얼마냐?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무살수 있나? 살고 싶어. 일단 다 팔아. 오미, 자폐, 크니페스, 초롱아귀, 실잠자리, 전갱이, 빙어, 소라게, 소라게, 잉어, 소라게, 전갱이, 소라게, 농어, 농어, 뮤렉스조개, 방석고둥, 거거, 소라고둥, 산호, 연잎성게. 와, 많다, 많아. 한 2만원 정도 주지 않을까? 와, 25,000배! 미사성! 지갑에 다 넣지 못하신 돈은 주머니에 담아 소지품에 넣어드릴게요. 엥? 뭔 소리야 이게? 10만 벨 이상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야? 10만 벨 이상 못 들고 다니는구나. 선물. 아카데미 패넌트 이게 뭐지? 내놔. 왜 뜯어? 어? 그냥 갖고 있게? 왜? 나중에 뭐 제작할 때 쓰이던데 재료로? 왜? 어차피 뜯어봤자 다시 자라나잖아. 그렇지. 하지만 꽃은 거기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헛소리하고 있네 또. 이게 뭐지? 아카데미 패넌트. 벽에 걸기? 여기다 거는 건가? 오, 구경! 난 벽에다가 뭐 주렁주렁 거는 거 너무 싫어해. 희쁨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싸움. 자기를 걸수 없잖아. 못 박아가지고. 뭐라 하노? 그럼 돈을 ATM기에 넣자. 그럼 이자가 생기겠지? 자, 일단 부호기를 만났으니까 그건 됐고. 야, 다리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 오! 잘한 건가? 오! 다 잘한 거 맞아? 아니야? 다 잘한 거세개 아니야? 나지 않아? 잎이 세 개인데? 근데? 어쩌라고? 자기가 뜯어서 두 개가 됐어. 이거 더 기다리면 더 풍성하게 열리나? 5개까지 열리지 않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내가 이거 처음 심어보는데. 왜또 스포해? 또 가만히 좀 있어. 아니, 나도 안 심어봤어. 왜안 심어봤어? 3년을 플레이했는데. 토마토 나온 줄 도대체 알았어. 뭘. 아,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런 거야? 원래는 나무밖에 없었는데 점점 꽃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 그놈의 물을. 3년이라는데. 물 줘보자, 물. 만들래. 물 뿌리개가 엉물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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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물 뿌리기. 억물부에 철광석을 더하면은 갑자기 철제 물 뿌리기가 되네요? 억물부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물 뿌리기인가 이랬는데.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구만. 재료. 이제 철광석도 40개가 있네. 오, 맞네. 만들래. 랄랄랄랄랄랄랄랄. 물 뿌리개도 인벤토리에 등록을 해야겠지? 와, 이거 즐겨찾기가 모자라구나.
아니, 집 안에선 안 되는구나. 근데 뭐물 뿌리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거 물을 담아야 돼, 혹시? 강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호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A 아, 눌러야 돼. 씨. 귀찮네. 야, 근데 인벤토리 내줄래니까 너무 좋다. 뭐야, 자기 지금 나 낚았어? 애들이 아니래잖아! 업데이트했어요, 너왜 계속 찡긋찡긋거리냐? 애들 보지도 못하는데. 들기. 돌 뿌리기. 이슬이 맺혔어. 아, 이게 범위로 이렇게 뿌리는구나. 얘네도 지금 되는 건가? 지금 열매가 맺혀서 뭐안 자라려나? 몰라, 일단 해보자. 뭐든지 해봐야 알지. 저기 육중에도 뿌리면 딱 난다. 나무.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없잖아. 몰라. 야, 다리! 다리가, 이게 뭐해? 낚시하네? 제 주변에서 겁나 뛰어야 돼, 사실. 어? 비다운링어. 예. 4,000원짜리. 야, 저렇게 큰 애들은 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알아? 비단잉어는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종이래. 호엉이가 알려줬어. 호우야.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왜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냈어? 마을 주민들이 기부한대서. 아, 애들이 얼마나 해줄까? 아, 내가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으니까 애들도 많이 기부를 하겠지. 한 3만 원 정도는 하겠지? 이러고 하루 기다렸거든? 152? 장난 아니야, 진짜? 많이 냈는데? 한 1년 기다리면은 9만 8천 겨우 차겠네. 와. 이게 뭐야! 야, 결국엔 내가 다 내야 되는 거네. 어지 같은 게임. 아이씨. 아, 뭐야. 아니, 돈, 전액. 전액. 낼수 있는 만큼. 아, 위에 있네. 아, 너무 아까운데. 이자 받아보는 날이 오기는 할까, 우리가? 아니, 나 지금 빚도 20만 매일 있어. 남았네. 우리 아파트, 뭐야. 대출금이랑 비슷해, 지금. 내가 갚아줄까? 나 1,000만 원 있어, 살짝. 아, 헛소리 하지 마. 여기에서 막몇 억씩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널리로 널렸어. 나 혼자 자수성가할 거야. 나도 자수성가한 거야, 됐다. 3년 동안 1,000만 원 모았어. 정말 많이 모았네. 그럼 이제 이 경사로는 내일 완공되는 거야? 아, 귀찮네. 자기 성 되게 내추럴하게 예쁘다. 야, 오늘 다리 만든다. 아, 못 만들지, 참. 아니, 이거 땅 구리다고. 일단 다리 놓을 수 있는 장소 여기 하나랑.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 다리를 놓으면. 아까 화석 팔 수 있는 구멍 살짝 봤었던 기분이 드는데 착각인가? 어디 있었지? 오늘은 동구멍 없나? 동구멍 없는 듯. 야, 곧 상점 닫는데 최대한 파밍하자. 오! 야자수도 다 열렸구만요. 이거 다 팔자. 뭐야 이거? 니 또 어디 가노? 스포 훈수 발언은 예외 없이 제재 대상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막 아는 척하면 바로 싸다고 오만대 맞을 수 있어요. 영영 저희 방송 못 볼 수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소라기가 많아? 빨리 빨리. 아, 귀찮아. 여기 넘어가는 거 너무 귀찮아. 심지어 땅도 이상해가지고 잘 안 넘어가짐. 이건 왜 주사? 팔려고. 이거 은근히 돈 돼. 쟤 크다. 느낌이 좋아. 아! 아이씨, 농. 안 농. 어? 쟤 진짜 크다. 느낌이 좋아. 나와라, 농어! 젠장. 진짜로 나오다니. 어? 아유씨. 낚싯대가 벌써 부서지다니. 어? 동구멍. 자, 이거 되게 좋아한다. 나왔다, 동구멍. 멍에 묻기 잘 자라렴. 그거 파서 딴 데에서 주지? 너무 멀지 않을까? 괜히 국은 건드렸다가 망가질까봐. 나의 손길은 섬세하지 못해서. 아, 어? 뭐야, 이게 맞는다고? 이게 맞네? 여기 내가 여기서 쏘잖아. 선풍기, 풍선 여기 날라가고. 강의실 의자. 뭐 이딴 게 하늘에 매달려 있냐고. 이해를 못 하겠네. 숨. 와, 대충 파밍 다 했고 들어가. 아니 임마. 물질이 제일 돈 벌기가 수월하거든? 지금 40분이니까 잠수다요? 이제 10시에 닿나 보네. 뭐야, 왜 이렇게 멀어?
어? 뭐야? 쟤 대게인가? 양파다. 어? 대게 맞는 거 같아. 되게 되게 맛있는 대게. 벽 쪽으로 유인해. 야, 쟤 진짜 개빠른데? 어? 아, 시간 없는데, 이씨. 어, 잡았다! 어? 뭐야, 이거? 이거 플라스틱 물병 아니에요? 우와. 해로 동혈을 잡았다. 비너스의 꽃바구니야. 에? 뭐지, 이게? 해로 동혈? 이건 말미잘이겠네. 미동도 없네, 얘가. 새우네? 맛있겠다. 야, 그러고 보니까 그 배는 언제 나오냐? 그 사기꾼 여우 그림 파는 놈. 말미잘. 근데 캐릭터 진짜 자잘한 캐릭터.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어 디자인을. 살짝 피곤해 보이는 상으로. 딸기비. 왜 이렇게 애들이 미동도 없노? 좀 움직여봐라. 야, 근데 이 정도 말미잘 크기면은 국보급 아니에요? 개 큰데? 사람 얼굴만 해. 아닌가? 말미잘은 꽤 큰가? 심해로 들어가 보네? 작은 물고기들이 말미잘 들어와서 큰가? 이리 와라. 가리비? 개까지. 마라동사다. 왠지 독 있을 것 같아. 독 있는 마라동사. 그 맛에 완전 알싸한 맛. 무슨 와사비인 줄 아세요, 독이? 어, 뭐야? 어디가? 오, 가리비다. 오, 가리비. 여기요. 왜 주노? 얘가 뭐 항상 귀한 거 주던데? 맨날 한마디로 하오가 꼰대 새끼.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피션이라고 하는데? 피션, 피션. 뭐였을까 쟤는? 그래서 뭐야? 먼메이드 뭐 바다? 아저씨 따라가면 좋은 거 뭔가? 쟤 맵 밖에 있는데 지금? 따라갈 수 있어. 소라고들. 소랑이네.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 아저씨. 아, 뭐야, 귀여워. 가리비 먹고 있는 거야? 통통통, 통통통. 어, 나 쳐다본다. 이 정도 훈수는 가야지. 응. 이건 안 알려줘. 말미잘 좀 그만 나와.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아저씨 같이 가요. 말미잘 톡 다 해버리자. 너나 많이 드세요. 자기 머리다.
그게 똑같이 생겼는데? 잠깐, 나 머리 좀 잡은 줄 알았어. 어? 배달 아저씨 사라졌다. 갔나봐. 몇 시야? 지금 46분.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진 않네. 인벤토리. 아유, 야, 근데 팔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올 때 너무 리얼하지 않아? 진짜, 온몸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촉촉함을 너무 잘 표현했어. 상점에서 10시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도 궁금하다. 아마 문 안 닫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실험 한번 해보자. 미역, 북쪽 분홍새우, 수랑, 백가재, 말미잘, 따개비, 말미잘, 새우, 농어, 농어, 거거, 조개, 잡회, 소라게, 성게, 소라게. 이거 아직 팔지 말아봐. 비단 이거까지. 강희씨 의자랑 다르고. 와, 2만 배. 좋다. 알고? 매우 궁금한 이 페트병 얼마인지 보자. 이거 얼마야? 5,000벨.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대게가 만벨 아니었냐? 대게보다 싼데? 일단 지금 48분이거든? 가게 닫히기 전에 들어갈 거니까 다들 잘 보고 있어.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도배하세요. 그때만큼은 허가해드리겠습니다. 수납하고. 자기야, 난 이제 자러 가볼게. 가지마. 난 자기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 들어가, 빨리 가서 자. 자, 빨리. 머메이드 바다. 안녕.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 바이. 소홍이 안녕. 화석 감정. 어? 티렉스의 머리는 나 있지 않아? 어, 아닌가 봐. 이렇게 좀. 어, 티렉스가 완성됐대.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됐다고? 미쳤다, 미쳤어. 너무 보고 싶다. 해로 동열. 좋아. 와, 이렇게 생긴 게 동물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생명의 신비란. 괜찮아.
일단 저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섬의 외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해변가에다가 야자나무 다 심어. 그냥 겁나 심어. 토마토도 심어. 더 빽빽하게. 오렌지도 심어. 빽빽하게. 오늘은 섬도 좀 갑시다. 돌도 심어보자고? 아, 돌도 자라냐? 세상 많이 좋아졌네. 야, 부엌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생긴 거 내 스타일인데? 글쎄, 여기에다가 하나씩. 뭘 쳐다봐, 임마. 열심히 일하는 남자 처음 봐? 좀 멋있지? 야래, 야래. 섬에 정착한 지 언 12일. 벌써 한 여자의 여심을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야자나무는 모래에서만 심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뿌리면 물 먹나? 안 먹는 것 같은데? 하늘 쏟아. 애비. 어? 오렌지다? 다 자라지 않았을까? 야, 야, 돈나무도 다 자랐을 것 같은데? 어, 뭐지? 이거 다 자란 거 내가 뗐었나? 그럼 위쪽에 돈나무가 있나? 아니, 그 위쪽에 있던 것도 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마감 5분 전이라고? 오케이. 체크하겠어. 뭐해? 파라고 임마. 봉. 흔들흔들. 여기 너무 빽빽해. 55분. 아, 밤에 고성방가 미쳤네, 저거. 아직도 노래하고 있어. 야자열매, 토마토, 오렌지. 이것도 다 심자. 야!
뭐야 얘 복화술써. 나랑 대화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 아 잠깐만 지금 코끼리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코끼리가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였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주머니 말버릇 고치셨을까?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보고 오자. 여기냐 저기냐 요 어? 아줌마 안 바꿨잖아! 이거 가질래? 뭘 줄 수 있네? 오렌지? 오렌지 많으니까 하나 가져. 어? 오비? 아니 근데 이거 왜 말버릇 안 바뀌냐? 바뀐 건데 원래 있던 그대로로 다시 이게 된 건가? 몇 분이야? 57분. 소닉한테 말 걸자. 소닉! 뭐 팔아? 개빠르게 보고 간다. 오늘은 다 별로군. 야 뛰어! 안녕 얘들아, 나 오늘 여기서 살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우비 입어보자. 나니? 색깔도 초록색이라니. 정말 나를 위한 옷이었군. 아주머니 센스가 아주 좋아요. 아우 부담스러워. 그만 쫓아와 얘들아. 59분. 뭐 내가 오늘 이 상점 접수한다. 아 5배짜리 이거 뭐 확률적으로 뜨냐? 아니 왜 5배짜리 이거 안 뜨냐? 저번에 한 번에 뜨더만. 참 속상하네. 10시네요. 어? 와 이걸 내쫓네? 이런 쓰레기들이. 아! 안돼! 칼퇴라니! 와 이거 내쫓기는구나. 대박. 나 내쫓자마자 바로 불 껐어. 자, 과일 심고 일단 너구리한테 먼저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 뭔지 한번 물어보자. 어이, 롤 좀 그만하고 이리 와서 말 좀 걸어봐. 뭘 하면 될까? 관심 없어. 아 진짜 이거 누르고 싶은데 관심 없어.
아니 관심 없다니까. 앗! 그 나비부베 따오시? 몰라. 다시 물어봐 달라고?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지? 야, 한 번에 얘기해. 손님 수를 늘린다. 이주자를 늘린다. 평판을 얻는다. 근데 평판은 어떻게 늘려? 그냥 내가 주민들한테 잘하면 되는 건가? 캠핑장? 오 진동 왔어. 넌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야, 넌 뭐해? 일 안 하고. 와봐. 저기 말이야. 어떻게 좀 해봐. 피파니 이거 말버릇 안 바꿨더만. 아니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냥 좀 진짜 주민들 중에 진짜 좀 틱틱대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려나? 나랑 호감도가 좀 낮은 애들이라거나. 이게 말버릇 바꾸는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라고? 괜히 그러다가 사이 나빠지면 안 돼. 나 아줌마 좋아한단 말이야. 7일 이상 연속 보너스 300마일. 예, yeah, 베이비. 와, 진짜 개 막막하다. 저 익수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와. 와, 진짜 이쁜 것들 많이 판다. 말 열심히 모아야겠어. 오늘은 어떤 잡쓰레기가 들어왔을까? 엉킨 전선. 뭐지 이거? 아, 너무 궁금한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여기에선 사용이 안 되는구나. 광장엔 물건을 둘 수 없어. 존나 까다롭구만. 와 진짜 쓰레기! 일단 토마토를 여기다가 촛촛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아이씨 여기에다 이렇게 뿌려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최대 3개까지 되네. 최대 5개까지 되나? 좀 궁금하다. 아 근데 토마토가 더 없네. 없긴 왜 없어? 이걸 따. 뭐가 없어? 따면 되지. 아 어딜 파는 거야 아이씨. 이렇게 하고 물을 주면은 최대 5개? 쌉 가능? 오! 진짜네. 최대 한 번에 5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 여기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야 근데 이러면은 아무나무나 막 못 자르겠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러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오렌지 나무는 생김새가 다른가? 아니던데? 똑같던데? 아 근데 나무 진짜 많다. 어? 이 개 큰 물고기. 아! 맞아 낚싯대가 없어. 오늘 화석 한 두세 개는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찾아보자. 오렌지 나무 주변에 표지판이나 노란색 꽃 같은 걸 심자고. 귀찮아. 그냥 오렌지 하나. 그거 뭐 나무 자른다고 영영 오렌지 못 얻는 것도 아니고. 생긴 대로 살자. 자르면 자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여기 있군! 기다리고 있었다구. 얘 계속 플레이하면서 어 뭐야 보드 헬멧. 아 귀엽다. 근데 이게 더 귀여움. 이거 플레이하면서 좀 대충 알게 된 사실인데 하루에 화석이 3, 4개 정도 나와요.
오늘 이게 네 개째인가? 항상 그렇더라고. 나오는 게 세 개 아니 내지 네 개. 어? 뭐야 더 있네? 개 많은데? 어? 어디 파노? 어! 마침 딱 부러졌군. 더 있나? 어! 여기 또 있네? 어! 돈나무다! 잘 자라주었구나. 아, 3만원! 삽이랑 낚싯대 만들고. 이렇게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철광석도 필요해. 엉덩이 채. 엉덩이를 잡는 데 쓰는 채지. 전달 채 만들고 다음에 삽. 아, 단단한 목재네. 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낚싯대예요? 잠자리채가 아니라? 아, 이런. 야, 잠자리채 부서질 때까지 오늘 곤충만 잡는다. 감히 내 인벤토리에 두 칸을 차지해 건방진 것. 바로 부셔주겠어. 뭘 달성했대. 300 화석 감정 리폼 곤충 채집 말 걸기. 마침 곤충 잡기 미션도 있었군요.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오자. 쟤는 노래를 지금 몇 분을 부르는 거야? 한 시간째 아주 미친. 이걸 꼭 수납해야 할까? 수납해야지 어쩔 수 없지. 버릴 수도 없고 지금은 팔 수도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산책하다가 바람과 함께 근사한 타일에서 피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건 누구든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지더라고. 혹시 생각 있으면 만들어봐. 바다 너머에서 리카가. 야, 편지지 되게 이쁘다. 야자 벽걸이 화분? 벽에다가 야자나무 심을 수 있나? 벽걸이, 야자 벽걸이 화분, 야자 열매와 잡초. 진짜로 야자를 심는 거네? 야, 이거 좀 이쁘다. 이거 하나 만들까? 잡초 5개, 야자 열매 하나. 아, 이거 잘못 눌렀어. 근데 우리 잡초 없지 않아? 와, 딱 5개 있네. 아, 어떡하냐. 나 이제 잔디가 부족해. 잔디랜다, 잡초. 근데 이거 어디다 두지? 아니,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여기? 뭔가 마땅히 둘만한 데가 없네. 일단 이뻐서 만들었는데 둘 데가 없어. 세면대 옆? 세면대 위? 수도세 낭비. 일단 이렇게 두자. 야, 와, 나 오늘 관리비 나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세가 아 진짜 많이 나왔던데요. 다들 막 전기세 올랐다 가스비 올랐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올랐길래 이러고 오늘 문의서 받았는데 와 진짜 충격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나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키워놓고 방송하잖아. 고사양 게임 돌리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를 쓸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지. 조명이랑.
컴퓨터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22만원 나왔거든요. 전기세만. 화석 감정.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은 전기세인데 처음 봐. 그래도 적게 나왔다고? 어딜 봐서? 22만원이? 어? 좀 중복인가 보다. 아 맞다, 화석 하나 삽 없어서 못 캐지 않았나요? 아! 아! 달려! 그만 노래 불러 이 개새끼. 여기 어딘가였는데? 어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즐겨찾기 순서가 엉뚱하게 돼 있어. 22만이면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둘만 사는데 이 정도면 많이 나온 편이지. 어? 어? 야 이 개색! 아, 넌 뒤졌다. 얼떨결에 앞잡이 하나 잡고. 잡았다. 어서나 다들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냅시다. 뭘 하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내 버는 거는 없고. 왜 안 잡혀 이거? 야 이번에야말로 진짜 뭐 좋을 것 같다는 필이 안 드네. 조금 많네. 보거야! 먹을 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박. 보거 먹어보신 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내가 그래도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보거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은근히 버거를 먹어보신 분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먹을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전 버거를 키워봤어요. 에? 나니? 이건 버거를 키워봐? 버거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먹으려고 키운 거지. 양식장 같은 곳에서
막 가정집 화 그 뭐야 수조에다가 키운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즘엔 관상용으로도 키워요? 뭐 너무 신기하네. 이게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군. 이 녀석의 시야도 정말 신비하네. 야, 좀 봐! 아니, 미친! 왜 안 던져? 자. 어, 보고가 또 나왔어. 오. 보고가 은근히 잘 나오네. 아니 왜 그새 또 각도를 틀었어? 분명히 한시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됐다. 아이 간보네. 따라치마. 너 뭐야? 누구야? 으아! 징그러워. 뭐야 이거 대박. 와 진짜 저렇게 커? 아, 산갈치가? 어? 풍선이다. 와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심해어의 일종으로 그냥 긴 벼 달린 은갈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초록 낙엽. 어, 얘도 크기가 범상치가 않은데? 응, 농어. 안 농. 와. 아, 아까 갈치 나왔을 때 그 감동. 와, 그 길다란 게 촤악 하고 나오는데 와 씨. 깜짝 놀랐네. 야 보고 되게 잘 나온다. 자랑하기 한번 하자고? 자랑하기. 어우 야 징그러워. 야 저 그 저 뭐라고 해? 더듬이? 저 벼.. 벼? 저거 좀 봐. 어. 대박.
니 뭐하노? 박물관에 기증하러 갑시다. 기증할 거 기증하고 팔 것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팔게요. 너무 징그러워서 입에서 눈물이. 야 잠깐만 나 창문 좀 열게 너무 덥다. 야 진짜 이번 달 전기세 22만인데 또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가 아니라 가스 보일러란 말이야. 와 그러면 도대체 여름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에어컨 틀을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가스비는 얼마나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고지서 안 날라와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 걱정입니다. 일단 그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안 쓰니까 그나마 이제 가스비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건데 전기세가 너무 걱정이네. 화석감 하나 베테라노돈의 머리.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럴 여유가 없대. 너도 너구리한테 빚졌니? 오거 뭐야 왜 어떻게 세 개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지? 산갈치는 좀 있다가. 아 같은 것이 섞여 있어서 하나만 받겠다 이렇게 하네. 괜찮나? 아 맞다 상점 닫혀 있어서 이거 얼마인지 지금 모르지. 아씨 그냥 기증하자. 와. 와, 11m 진짜 미쳤다. 으, 징그러워. 고찰 잡힌다고? 꽤나 흔한 심해어란 말인가?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웃기네. 일단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어, 이거 가져가야지. 리폼은 안 할게요. 딱히 지금 할 것도 없고. 어, 이거 리폼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걸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작업대를 옆에다가 두고 이거를 리폼해야 되는 거야? 해관에 가자고? 아니 근데 마을 해관에 이제 작업대 없어지지 않았어? 한번 보자. 비켜 임마.
조그맣게 있다고 작업. 아 이게 작업되구나. 와 이게 왜 더 간소해졌냐 저번보다. 아하. 이건 안 할래. 그래도 리폼을 두 개나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하자. 그만 물러! 어? 음성 인식되나? 야, 그만 물러 하니까 노래 멈췄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할 거 다 했다. 오케이. 12일차 끝. 아! 캠프장! 아! 아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그냥 다음에 하자 라고 할라 했는데 이건 안되겠다. 야 이거 무조건 해야돼. 아니야 캠프장 캠프장 해야돼. 빨리 해야돼. 그것도 하루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 캠프장을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가서 키트를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키트가 없는데? 저번이랑 똑같이 키트를 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내가 가서 했겠지만 키트를 만들어야 돼?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구나?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재료는 심플하네요. 저희가 그동안 일캐를 너무 열심히 한 바람에 원래였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재료가 넘쳐 흘러서. 오, 야 데코로 쓸 수 있는 아이템도 이제 꽤 많다. 이렇게랑 철광석. 짜잔. 한 번 만들면 더 만들 수가 없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새회원입니다. 이제 후원 자주 할게요. 아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녹화 중에는 후원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캠핑장을 캠핑장은 역시 숲의 정중앙이지. 여기다 하자. 일단 이거 파밍 좀 하고. 야 여기 나무 왜 이렇게 많냐? 돌도끼로 그냥 나무만 떼고. 어차피 캠핑장 놓으면 다 지워질 것들 아니야. 엥?
아니 우리 도롱이 잡았었잖아. 뭐 새삼스럽게 처음 봐요 저거? 배방송 열심히 안 봤구나 너네.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여기로 정하기. 딱이다. 터가 좋네. 상상해보기. 오! 어머!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님? 오케이. 예이!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진짜 약간 그 무드등 같은 느낌이네. 어, 얘 노래 드디어 끝났다. 걔네 둘이 사귀었다, 야. 뭐 하루 종일 대화 나누고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있고. 끝났어. 자자. 너구리한테 보고 안 하냐고? 아우 씨. 잠을 못 자겠네. 비켜 이것들아. 물론이야. 좋아. 수고. 드디어 오늘 할 일을 다 끝낸 건가? 진짜로 잘 수 있는 건가? 지금 섬에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 나 진짜. 아, 할 것 졸라 많네. 아니 뭐해 소원이나 빌어. 소원 빌라니까 도끼질 하고 있네. 아주 손에 들 뭘 들기만 하면 그것만 휘두르고 있지. 소원 빌면 뭐 있냐고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안 떨어지나? 아니 저번에는 별똥별 진짜 막 거의 50개씩 떨어지더만. 아니 원래 이렇게 희귀한 건가? 아니 이번엔 저놈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 조용히 좀 합시다 밤에. 야, 별똥별 안 떨어진다. 자자. 쟤는 잠도 안 자나. 아우. 잘 자요. 자,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한 뭐야봐요 엉덩이 숲 10 2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